너무 가깝네. 안녕. 앞머리가 이상하지? 앞머리. 아! 냅다 가려. 휴. 놀랬다. 왜 이게 자꾸 빠질까요? 고정을 시켜뒀는데 자꾸 빠지네. 앞머리도 자꾸 처지네. 충전기. 아! 경민이 오빠 학교래. 군대는요? 군대는 대체. 아이고. 지금 군대예요? 아이고. 충전을 하고? 너무 가깝다. 좀 꽤나 부담스러워. 됐다. 됐다. 아니야, 그냥 다들 부담스러워 해 나를. 샐러리가 먹고 싶어서. TMI요? 오늘 방 청소했어요. 샐러리 먹는 중. 지금 종강을 해서 제 학생들은 안 바쁘지만 저는 바빠요. 샐러리 맛있어요. 향긋해요. 고소하다? 설마 샐러리 먹방 안 하고 들어왔더니 진짜로 하고 있다니. 해프님 맛있어요 샐러리. 앞머리가 자꾸 처진다요? 해피나 맛있어. 맛있나? 응. 샐러리 맛있어. 커버하고 싶은 노래요? 카드랑 비티비티 하고 싶어요. 비티비티. 언니 도끼여요? 응? 도끼? 도끼? 가을 가기 싫다. 가지마 자기야. 이번 동성로 축제 왜 참여 안 하세요? 혜림님 꼭 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알바를 해요. 뺄 수 없는 알바 일정인데 이게 또 서울이라서 가고 싶어도 급하게 이렇게 뭐지? 알바가 끝나고 급하게 간다고 해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하고 그리고 또 아, 새우깡.
이거 고정이 이거 고정이 이상해. 케이크 얘기할까? 잠깐만요. 케이크를 깨고 끼우면 언제쯤 여유가 생길까요? 제가 돈이 많을 때? 안 우시네요. 저 맨날 우는 사람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응.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앞머리가 자꾸 풀린다. 샐러리. 샐러리 생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네. 짱 맛있어요. 저는 뭐 찍어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샐러리는. 그때 길 잃은 거요? 그, 길 잃은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길을 잃고, 다들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2 해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면서 경찰 아저씨한테 막 울면서 길을 잃었다고. 뭐가 보이니에요?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셔서 여기 논밖에 없다고 막. 그래서 막 울었죠. 막 울었죠. 그렇게 해서 막 오니까 그 경찰 아저씨분이 곧 갈 테니까 가만히 계셔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그러고 나서 몇 분 후에 경찰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경찰관님이 오셔서 경찰차를 타고 근처 택시 개인 택시 하는 데까지 태워다 주셔서 거기서부터 또 택시 타고 그 역까지 갔어요. 거기 역까지 가고 갔는데 택시비만 54,000원인가? 아 너무 비쌌어. 일본어 해주세요. 나 일본어 항상 똑같은 것만 하지 않아요? 오하요. 아타시와 키메림 데스.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개인 유튜브 관심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올릴 게 없다. 그게 문제야. 그래서 언니 요즘 아르바이트 빼고 바쁘셨나요? 알바 빼고요? 알바 빼면은 꽤나
꽤나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알바를 두탕 뛰거든요. 그래서 좀 바빠요. 종강을 했는데 괜찮은데 심심한데 바빠. 오이시 핫 오이시 어떤 알바였냐면요, 하나는 식당에서 식당 알바하고 있고요, 하나는 춤 알려주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바, 저 이게 첫 알바예요. 재밌다림. 다이스키 데스. 저 내일 생일이 부럽다. 부럽다. 생일 축하해요. 미리 생추. 앞머리 관리요? 아니요. 그래서 난리야. 저는 스프레이 뿌려요, 스프레이. 혜인이 약간 아웃백 유니폼 입고 알바하시면 잘 어울리고 잘 하실 것 같아요. 아웃백? 꽤나 고급 요리잖아? 재송TV 샐러리에 실 같은 게 나왔다리. 스프레이 뭐 써요? 스프레이 저는 편의점에 파는 거 급하게 샀던 거라서 이름을 사실 몰라요. 근데 아마 그게 남자 거였을 거예요. 난리야. 피어싱 아픈가요? 조금? 진짜 조금? 예쁘죠? 오랜만에 귀걸이 해봤어요. 저 여기도 뚫고 싶어요, 지금. 이쪽으로. 여기. 이제 뚫을까요? 여기 뚫고, 여기 막았는 거 다시 뚫고, 여기랑 이렇게 귀 뚫고 싶다. 코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안 빠지네? 근데 진짜 뭐가 있는. 됐나? 타투! 하고 싶어요. 여기 손목이랑 여기 팔뚝이랑 갈비뼈 쪽? 가슴 밑? 갈비뼈? 이쪽이랑 척추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곳이 대부분 싹 다 아픈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 약간 오늘 소통하고 싶어서 라방을 켰는데 많이 안 들어오신다. 맞아, 타투는 뼈에 가까울수록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팔뚝이 인어공주를 팔뚝에 왜 살 요? 야,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 여기에 레터링 새기고 싶어요. 편돌이, 어? 지금 알바 중인 거예요? 택배 보내려는데 동성로 축제에서 방해될까봐. 나도 동성로 축제 하고 싶다. 하나이팬. 조금? 막 엄청 막 좋아 너무 팬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노래 좋다 하는 정도. 자기야, 나 지금 엔하이픈. 자기야, 내 엔하이픈 몇 번만 했다. 엔하이픈 막 좋아하진 않고 노래만 듣는다. 조금의 예능을 본다. 디즈니 캐릭터 중에 인어공주가 제일 좋긴 해요. 인어공주 좋아요. 예뻐. 그 빨간 머리가 너무 예뻐. 좀 이상하게 애기 때부터 인어공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이유는 뭘로? 저 20살인데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근. 언니 매정할 줄 알았는데 애교 없기 많네. 나 매정한 사람인데. 하하. 배럴이 한 개만 더 먹을까? 건강했어요. 서울에서 샐러리 장사하면 혜린이야. 샐러리 좋아해. 시장녀예요? ASMR? 오케이.
아, 맛있다. 언니 너무 말랐어요. 아니요, 요즘에 살이 찌고 있어요. 샐러리는 맛있어서 먹습니다. 단발향이요? 이거를 떼면 단발이기는 해요. 근데 난긴 머리가 좋아. 노래는 어떤 장르를 선호하는 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요. 근데 진짜 뭐잘안 가리고 잘다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먹어? 저 샐러리 먹었어요. 근데 다 먹었어요. 감독님. 나 저랑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먹으러 가요. 너무 좋아.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좋아. 언니 지금 화장법 너무 예뻐요. 나 앞으로 아이라인 내려서 그릴까? 응? 내려서 그릴까? 초코민트? 좋아요. 완전. 완전 사랑이. 조만간 코리아 해주세요. 오케이. 근데 사실 한거 있어요. 안 보여줬지롱. 댄싱 말고 또 관심사요? 딱히 없는 거. 만드는 거?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진단을 내가 해봤단 말이에요. 뭐냐면 저는 뭐게용. 평소보다 내려간 아이라인 청순하니 고우십니다, 형님. 형님. 청양고추는 매운 거못 먹어. 그래서 나 퍼스널 컬러 뭐게요? 맞춰봐요. 나 퍼컬 뭐게? 가웜? 여쿨? MBTI. 저는 MBTI는 SEXY. 동멈. 낱개나 갈린다. 가웜. 여쿨. 그만 놀리고 알려줄게요. 나는 저 MBTI. MBTI 누구야? 저는 갈웜. 갈웜. 뭐더라? 눈썹 문신 안 했어요. 가웜 뉴트럴? 아니 라이트 브라이트 뉴트럴인가? 어쨌든 그 가웜 중에 제일 밝은 거? 제일 어두운 거? 그 사이 그쪽이요. 나 근데 샐러리를 다 먹었거든요. 근데 저기 냉장고 안에 샐러리가 더 있는데 샐러리를 하루에 총몇 개를 먹어야 될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나저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지? 샐러리 먹을까? 더 먹을까? 에헤. 그럼 샐러리를 씻어야 되는데 배민으로 배민으로 샐러리를 왜 보내요? 그러면 일단은 댄스 커버 더 해달라고 어떤 분이 폭력을 요청하시네요, 댓글로. 저도 댄스 커버 하고 싶어요. 수환 오빠 라이브요?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샐러리가 밑에 있어서 이거 여기 지금 냉장고 위란 말이에요? 샐러리가 밑에 있어서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숙이면 뒤에 내가 오늘 한 빨래들이 보이네. 어쩌지? 이렇게 좀 가리고 있을까? 나 왔어. 이거 어제 그 알바하면서 샐러리랑 파프리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어머 좀 정리하세요이라니. 저 정리했어요. 저 오늘 청소했어요. 아니야. 수아님 라이브에서 호주님이랑 아 그거 나 스토리로 봤어요. 아 근데 좀 헷갈릴만 하더라. 인정. 두 개 먹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좋아해요. 한 번만 더. 야. 다들 조금만 기다려. 짜잔. 네.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비비님 난. 근데 나 이거 혹시 씻으면 소리가 물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면 어떡하지? 소리를 음소거 할게요. 굿! 좋았어. 이렇게 샐러리를 다 씻고 다시 안고 뽕 귀세척 해주셨다고요? 아 다들 껐대요. 다들 안 들렸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굿! 좋았어. 그리고 충전기를 꽂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 나이는요, 02년생인데요. 아니, 뭔 소리야. 02년생인데요. 지금 생일이 안 지나서 만 19세입니다. 손님 오시면 혜림님 방송 보이기 잘. 왜 거기 올려도. 세포즈 해봐라 영상 만들어줄게. 꽤나 말이 신기하잖아. 약간 혹시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여자 남자네요. 상여자 상남자 상남자 상여자시네요. 상사람 셀러리. 막 이거 먹고 하면 여기서 샐러리 향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다. 혜림님 댄스 보면서 군생활 하고 나왔더니 벌써 20세 초중반입니다. 책임지세요. 우와. 근데 우와. 제가 보면은 언니 팬 좀 많은데 오빠 팬 거의 없었거든요. 신기하다. 왜? 언니 나 한국말 못해서 천천히 말해. 천천히 말해볼게요. 아이돌 하셨으면 센터나 비주얼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제가 거기서 센터나 아이돌 했으면, 아니, 센터나 비주얼 했으면 망해요. 안 돼. 마라탕 짱 사랑해요. 근데 매운 걸 못 먹어서 문제야. 누구랑 같이 있어요? 혼자 해요. 많이 쓸쓸해 그래서. 근데 제가 오빠인지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20살 초중반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20살 초반이니까. 오빠가 맞지 않나? 혜림 머리 진짜 길다? 부럽죠? 저는 초반이니까. 노래 들으면서 라이브 하면 그거 저작권 때문에 끊긴대요.
혹시 너무 가깝나? 부담스럽나? 혹시 부담스럽나? 줄여야겠다. 부담스럽다. 샐러리도 이쁜 거. 예쁜 샐러리. 오케이. 포즈 다 지었다. 오늘 거의 집순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방 청소를 좀 열심히 했어요. 샐러리 생으로 먹어요? 네! 나 방송 진짜 소소하게 행복하게 찾게 되고 힐링되는 거 알아요? 너무 민망하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시간 확인하기. 쓰던데 샐러리요? 쓰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라고 불러줘도 돼요? 네! 이 사람 갑자기 영어를 막 쓰시네. 이불은 정리 안 하셨네요. 어머, 자기 어떻게 알아? 무서워. 이불은 제가 잘라고, 아니 잘라고 그래. 라방을 하려고 하면은 침대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불은 괜찮은데 추워서 에어컨 틀고 있었거든요. 추워서 이렇게 덮고 있다. 아, 라방 해야지 하고 냅다 저렇게 얌! 했죠. 신선. 진상손님 왔어요? 화이팅. 한지도. 응. 안녕, 학교 나갔어요? 진짜 잠깐 나갔어. 진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속상 TV. 괜찮아. 그래도 오늘 방 청소를 했으니까 나름 괜찮게 보냈다고 생각해. 저도 군대에서 샐러리 먹었습니다. 내일 뭐예요? 알바 가요. 화이팅! 언니가 생각하는 언니춤의 장점은? 유연하다. 유연하다? 유연한 게 장점 아닐까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 뭐야? 누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버스킹 때 프림님이요 외쳐서 누나가 사진 찍어준. 당연히 알죠? 진짜 처음 이렇게 도착, 버스킹 도착하자마자 저를 막 이렇게 막 봐주시길래 어? 뭐지? 뭐지? 했는데. 삼촌 스왔음. 안녕하세요.
입 풀어줘서, 아! 당연히 기억하죠. 저 입 풀어 그거 받고. 갑자기 어떤 방에 초대가 됐다. 사장님이 메시지를 보낸다. 뭐지? 맥주 모자 고양이 만드는 법? 샐러리 한 그릇 해요. 먹다가 코로 하면 여기서 샐러리 향이 나와요. 짱 맛있어. 포카 만들었는데 포카? 소주 뚜껑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걸 이게 꺾고 이게 꺾고 이게 꺾고 이게 꺾고 여기 꺾고 못 알려주겠어. 혜림이는 강아지 파야 고양이 파야 궁금하다. 저는 강아지 파. 고양이도 좋아요. 고양이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강아지파. 주당은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브이를 안학네 그 팬아트 저 완전 좋아해요. 근데 무슨 카톡이죠? 무슨 카톡인지 궁금해서 카톡을 좀 봐야겠어요. 냅다 밑으로 내려와. 뒤에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역사를 잡다는 섭섭하게 한다. 카톡 하나만 볼게요. 아니 카톡이 오늘 궁금하잖아. 방 혹시 제 방이 너무 잘 보이나요? 내 빨래. 내 얼굴 안 봐. 부담스러워도 조금만 참아봐요. 내 얼굴만 봐.
근데 나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안경 한 번만 쓸게요. 응. 피어싱. 무슨 가톨인지 확인은. 아이씨. 내가 샐러리를 먹는 거를 사장님이 캡처를 하셨네? 안경 쓰니까 순수한 모범생 같으세요. 그래요? 안경 바꾸려고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조금 얇은 걸로다가 현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가 진짜였네.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였어. 오늘 초콜릿 있어요? 초콜릿? 대학생 같아요. 나 해림스 대학생인디? 나 해림스 대학생인디? 응. 왜 갑자기 다들 빠져? 내가 안경을 써서 그래? 안경 벗을게. 근데 안경 벗으니까 어쩔 TV요? 선배님, 어쩔 TV요? 어머! 나 너무 섹시거리야. 그러니까 선생님 갑자기 나타나서 약간 너무 크다 부담스럽긴 해. 굿. 난리다 난리요. 저를 막 때리시면 안 돼. 안 때렸어. 얘는 간접제로. 샐러리요. 짱 맛있어요. 짠. 내일 알바 파이팅. 쌍 파이팅. 와도 얼굴이 딱 아, 근데 오빠가 더 작잖아요.
그거 애초에 샐러리가 커요. 한 이거 이만했을걸요? 내일 모의고사예요? 다들 시험 쳤나? 제 동생은 시험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입술 마를 거예요. 종강한 소망? 아 소망? 정강한 소감. 여전히 바쁘다. 아, 왜 이렇게 바쁠까요? 뭐 오빠도 바쁘겠지만. 아, 칠모구나. 화이팅. 모의고사 날 너무 늦게 맞춰 싫어. 휴학. 저는 빨리 학점을 빨리 해서 빨리 모든 거를 빨리 빠른 졸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휴학은 참을 거예요. 나도 고등학교 다니고 싶다. 근데 나 학생 때보다 지금이 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왜지? 대학생활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침부터 춤추는 것만 아니면 재밌어요. 약간 부담스럽. 과를 바꿀 수 있으면 저는 애기들 좋아해서 저 원래 춤 아니면은 유치원 교사 쪽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지 않을까요? 뭐지 이게? 샐러리 궁금해하는 사람 많네. 샐러리요? 향긋해요. 캠퍼스 커플 CC? 별로 안 좋아해요. 해본 적은 없지만 안 하고 싶다. CC는 진짜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선생님 왜 자꾸 영어를 그렇게 지호님이랑 같은 학교인가요? 네. 근데 선배님이죠? 근데 오빠가 휴학을 했어요. 로맨 딥 샹그리아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해요, 확실히. 언니, 그거 진짜 좋아해서 먹는 거 맞죠? 완전! 진짜 좋아해서 먹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맛없게 먹고 있었나? 지호 오빠도 실물과예요. 샤러리. 편입 영어 좋아해서 영어 영문학과를 준비 중. 멋있다. 과 졸업하면 어떤, 올라갔다. 어떤 직업이 목표신가요? 저는, 근데, 이거는 졸업 전에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못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거긴 한데, 저는 팀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싶어요. 백업 댄서 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대구 오시죠? 헉! 어떻게 알았어? 이번 주에 대구에서 뭐 하나요? 대구 가요. 언니 좋아하는 일본어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거 옛날 유행어인데? 일본 옛날 유행어인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야빠리 땡땡 가가탕. 이게 너무 귀여워. 아, 동성로 축제예요? 나는 못 간다. 그때 말고 저는 일요일 날에 그거 할머니 생신이라서 그때 갑니다. 일요일 날 아무것도 없는데 하필 축제가 토요일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구만. 파리 해리무 왕니시카 응? 코로나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이미 다 나갔는데 한동안 자꾸 기침을 하는 게 있기는 했었어요. 이렇게 렉이 걸리지? 꽂힌 음식이나 액세서리는 요즘에 머리띠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머리띠가 너무 예뻐. 왜 갑자기 쓰지, 여기는? 맛있다.
라이브 자주 보러 올 테니 기억해 주시면 전 여한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초코팬츠 올리는 상.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팬츠에 크롭 좋아해요. 딱 붙는. 갑자기 쓰지? 오이 vs 당근. 둘다 좋아해요. 둘다 너무 좋아. 오이, 당근? 너무 좋아. 매운 거잘못 드세요? 완전 못 먹어요. 채소 좋아해요. 채소 좋아하는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채소 되게 좋아해요. 혜린님 빵센거 말고 상큼함 커버도 잘 어울려.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상큼상큼 예쁜 거 하고 싶어. 안 시켜줘. 소고기 vs 삼겹살. 삼겹살? 소고기는 계속 먹으면 좀 느끼해요. 그렇지 않나? 아닌가? 렌즈 끼신 건가요? 아니요. 렌즈 안 꼈어요. 저의 생눈입니다. 히히. 빨리 돌아와. 맛있군. 버성홍차 아이스티 레몬맛. 이게 칼로리가 제로더라고요. 계속 190 남친 vs 160 남친. 190. 그러니까 사실 키가 중요하진 않는데 그거는 있어요. 나보다는 키가 크면 좋겠다. 폰을 뒤집어 놓고 계산한 줄 알았는데 폰이 안 뒤집혀져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손님분은 저를 굉장히 잘 보셨겠네요. 민망 TV. 좋아하는 아이돌은 저 몬스타엑스랑 에이티즈 좋아. 언니는 남자 볼때 성격 봐요, 외모 봐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하! 저는 굉장히 성격을 봅니다. 외모랑, 그냥, 외모랑, 뭐, 키, 그런 게, 굳이?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성격, 무조건 성격. 성격, 자, 착해야 돼. 착하고, 담배 안 펴야 되고, 욕안 써야 되고,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 뚜렷한 사람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어른스러워야 돼. 무조건 어른스러워야 돼. 왜냐면 내가 좀 애 같으니까 어른스러워야 돼. 그리고 친구는 없으면 좋겠어. 친구? 없어야 돼. 나만 있어야 돼. 나만 있어야 돼. 친구? 잊지 마. 왜 있어? 그리고 진짜 그 불법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 진짜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쟤 진짜 너무 착해. 이런 사람이 좋아요. 내가 얘기하는 네, 전 진짜 성격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 보고요. 근데 또 약간 그것도 있어요. 애초에 누가 내가 좋다 하면은 좋아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먼저 대시를 받아야 돼. 근데 대시를 하는 사람이 없다? 눈물 난다. 김치 맛있어요. 혜림이야 같이 먹을 림님 뭐야? 귀여워. 친구들아 미안해 난 이만 혜림님한테 아 진짜 웃기다. 일단 혜림님이 길 잃었을 때 길 찾아주나. 그렇긴 해. 아 대시해야 돼요? 좀 그런 편? 먼저 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한 번? 초등학생 때? 근데 초등학생 연애는 연애 아니지. 학생 때 하는 연애는 연애가 아니라고 들었어. 그렇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솔로고요. 모태솔로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때문에 힘들었는데 혜림님 라방 보고 힐링하고 있어요. 진짜 라방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구만. 이글 보면 윙크해주세요. 같은 직종인 남자와의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저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댄서잖아요. 근데 댄서들 사이에서 좀 좁아요. 댄서 씬이 좁으니까 뭔가 사귀고 나서 헤어지면은 어떻게든 뭘 해도 그 사람을 보게 될 거니까 약간 그런 게 불편할 것 같아서 약간 같은 직종인 사람은 딱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게 진짜 좋은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뭐 예체능 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진짜 춤을 완전 댄서라는 직업을 삼고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편? 공대 남자 vs 체대 남자. 저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체대.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요즘 비비님의 난 자주 듣습니다. 틴트 뭐예요? 로맨 쥬시 레스팅 틴트 21 딥 샹그리아. 인데 사실상 이거보다 더 진해요. 진한데. 진한데 제가 살짝의 필터를 쓰고 있어서 댄서의 반대면 앉아만 있는 분. 약간 그것도 좋긴 해요. 진짜 앉아만 있는 사람. 제가 본 혜림님 중에 가장 진지했어요. 저는 항상 진지하게 살아요. 뮤지컬 좋아하냐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보고는 싶어. 자, 그거 제가 그거 보고 뮤지컬 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 레베카 혜임님 저 열나요. 민기 씨. 열이 난다고요? 왜 열나? 왜? 코로나니? 왜 갑자기 쓰고 사라졌지? 열 난다며? 왜 갑자기 쓰고 냅다 사라졌지? 아파요, 열나요. 왜? 왜? 살려주세요. 병원은 와, TH 발음 나오는 게 너무 웃기다. 병원은 갔니? 여? 왜 아프? 여름 감기인가? 임파선염?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민기님이랑 어사즈예요? 어사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 김민기 강한 남자. 너 강남이야? 쩐다. 절대 지지 않지. 좀 쉬면 안 될까? 병원은 갔니요? 이게 뭔 말이야? 임파선이 부었나 보네. 어떡해? 냅다 화내기. 어떡해? 민기님이랑 어색해 보여. 사실 막 많이 마주치진 않았죠, 민기랑. 맞아요. 민기랑 저랑 안 어색해요. 앞머리가 이상한데? 왜 자꾸 풀릴까? 집인데? 나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닌가? 너무 돼지 같아요, 혹시다? 아랫 입술 움직임이 메트로놈보다
진짜 웃겨. 립스틱 로맨 쥬시 래스팅 틴트 21호 딥 샹그리아. 딥 샹그리아. 로맨 겁니다. 비 와서 숲에서 에어컨을 방금까지 틀었었는데 없대나 봐. 둘이 같이 한게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 같이 민기랑 같이 한거 거의 없었어. 거의? 하나도 없지? 없어요. 지금까지 샐러리 4개 먹는 거 보여주고 샐러리는 야채잖아. 요. 살안 찌잖아. 아닌가요? 혜림이가 저 싫어해서 같이 안 해줘요, 여러분. 뭔 소리야? 민기, 뭔 소리야? 근데 너 아프잖아. 같이 합방할 수 있어. 할래? 근데 아프잖아. 저를 앙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친한데. 뭐야? 말을 해도 돼? 갑상선염이면 말을 해도 돼? 목이 부은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니면 재송TV. 아트비트 중3 16살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맞을걸요? 아, 임팩트. 변도를 안 해서 거의 이소진. 너 진짜 멋쟁이다. 못남이구나. 마스크 쓰고 냅다 마스크만 쓰고 전립선 안 말해요. 전립선이라고 말안 해요. 너무 끔찍해. 민기 마스크 하자 어때? 다들 너를 원해 민기. 올래? 마스크 쓰면은 얘기를 해봐. 마스크 쓸 거면 말해줘. 미안해. 말 실수했을 수도 있지 사람이. 선이란 선은 다 나오면. 그러니까요. 언니 하늘색 옷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나 요즘 입담에 자신이 없어. 뭔 소리야? 도대체 왜 없는 거지? 그래서 나 아이스크림 먹을까? 언니 약간 파스텔 계열이 잘 어울려요. 그러면 나 파스텔 톤 핑크에서 사야겠다. 나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 핑크. 언니 시험이 역대급으로 망했으면 억하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인데. 뭐 어때? 뭐 어때? 저는 약간 진짜, 다음에 잘하지 뭐. 할수 있어. 하고 그냥 넘기는 편이라서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굳이 뭐 이번 시험 뭐 이렇게 됐다고 뭐 못돼. 다음에 잘하면 돼.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럼 기다려봐. 손톱만 자르고. 오케이. 그러면 민기가 오기 전쯤에 아이스크림 먹을까? 오, 쿨언니. 맞아, 난좀 쿨하지. 아이스크림. 시험 하나가 앞으로 본인을 좌우하지 않으니 다음 시험 화이팅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뭐 이번 망쳤다고. 뭐 어때?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하나뇽 하죠. 오케이. 제가 가려면은 일어서야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들고 가기가 조금 귀찮아서, 이대로만 쇽! 갔다가 아이스크림 들고 올게요. 기다려봐요. 오, 굉장히 저세상 같던걸? 이게 뭐지? 각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이런 각도였나? 맞는 것 같기도 해. 아, 제목을 바꿀까? 못 바꾼다. 이거는요, 다두 문라이트 블루. 라는 아이스크림이고요. 가보자고. 짜잔. 안녕. 뭐야? 아예 그렇게 하고 하겠다는 거구나.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이 더운 날에 마스크를 쓴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할 수 있어. 어디가 아픈 거야? 목이 부어서. 근데 아직 손톱 깎는 중. 응? 뭐야? 아, 들리니? 너무 길어가지고.
딱딱 소리 꽤나 킹받아서 웃겨. 지금 마지막 손가락이야,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손가락.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잘 지내셨나요? 자꾸 우리 안 아, 이거. 친하던데, 우리 친해요. 우리 친해. 응. 응. 몇번 만난 적이 없긴 하지만. 제 라이브 몇번 했잖아. 아, 야. 다 까갔고요. 아씨, 목 아파. 그럼 하지. 말을 아니요. 괜찮니?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괜찮니? 괜찮지가 않긴 해. 야. 응. 민기님 아프실 텐데 샐러리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 보려니 화나시죠? 저게 대신 샐러리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이야? 아니, 방금 샐러리 먹고 이거는 다두 문라이트 블루. 그냥 비주얼이 너무 별론데? 되게 맛있게 생겼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비주얼이 너무 아쉬운데? 맛있어. 그래. 코로나 아니에요. 임파선염? 코로나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못하니까 빨리 짧고 굵게. 어때? 맞아, 니 너무 아프면 냅다 나가도 돼. 아이, 미안한데 난 진짜 아픔을 이겨내는 스타일이야. 진짜로. 뛰면 안 될까? 진짜로 아프면 딱 이겨내는 스타일. 아마도 총 맞아도 그럴 듯. 아니, 총 맞아도 그럴 듯. 니 보고 조용하래, 다들. 그럴 거면 저왜 들어오라 그랬어요? 내가 아프다고 먼저 얘기했는데. 왜 들어오라 그랬어요? 아, 진짜 웃기다. 보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따뜻한 물 많이 마실 거라고. 생일이다. 따뜻한 물 많이 먹어. 근데 좀 전에도 아이스크림 먹긴 했어. 오케이. 먹어도 돼? 먹어도 되지 않을까? 무슨 맛이에요? 체리? 아니, 근데 비주얼이 너무 맛없어 보여. 무슨 어, 지금 좀 맛없어 그 가운데 녹차니 설마? 보이네. 아니야, 새콤해. 콧물 같아. 오케이, 맛있게 먹어. 아, 진짜 싫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자두. 자두가 녹색이야? 자두 주스 농축액이 들어있대. 노란 자두 필링. 우리 아이, 난 어색하대. 맛있는데. 왜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민기, 나 어색해? 왜요? 안 어색해. 짜증나, 너. 아니, 안 어색해. 나도 뭐안 어색해.
아는 오케이 케이 어 우리 친하잖아. 우리 그 저희 YG랑 합방됐어요. 그치. 너 봤어? 네 그거를 한 두세 번 보고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큰일 났구나. 너 봤어? 안 봤어? 아직도 안 봤어? 아니, 못 보겠어.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좀 오그라들어. 진짜 아우씨, 내가 왜 이랬지? 좀 그래. 난 오글거리는 거못 봐. 그래서 그냥 안 봤어. 그러니까. 요즘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왜 말을 안 해? 목이 아파서 어디 못 나갔거든. 그 요즘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나 아싸거든. 아싼가 봐. 아니야, 니 같은 일사고 또 어딨다고. 나 아싼가 봐. 그럼 아픈 지 며칠 된 거야? 일주일? 근데 나는 이겨내. 근데 너는 김호세로 맨날 춤추러 개명하래. 다니더만. 응? 그지? 맨날 춤추러 다니더만. 맞아. 바쁘게 살 나는. 그러니까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준비? 응. 너무 큰 수프지 않나? 아, 큰 스포다. 응, 큰 수프다. 대충 그 뒤뜸만 해줘. 이런 게 있다. 멋있는 게 있다. 뭐, 아, 야, 그건 나도 얘기해. 나도 얘기해. 딱 하나 알려줄게. 다인원 곡이 있다. 오, 다이넌. 이 정도면 큰 힌트지 않나? 기가 막히지. 다이넌 곡. 응. 다이넌 곡? 아이즈원? 근데 왜 나도 몰라? 왜 너는 몰라? 그러게. 왜난 모르지? 너왜 몰라? 아, 그러게. 나 요즘 아싸야. 뭔 아무것도 몰라.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민기 MBTI 뭐예요? ENFP였다가 요즘 TP로 변해가는 중. TP. 세인이다. 누구누구? 세인이. 세인이? 안 보였어. 댓글, 창, 뭐 댓글 썼어? 다인원고 다인원고 물결 왜난안 보이니? 너왜안 보이니? 응. 갑자기 레이 걸리지? 이름아, 너는 알바하니? 응, 나 두탕 뛰어. 어떤 거? 하나는 이탈리안 말해도 식당 되는 알바. 거야? 어떤 거? 이탈리안 식당 알바? 이탈리아 사람 같긴 해. 뭔 소리야? 오케이. 그리고 아, 어이없어. 또 하나는 춤 알려주는 거. 레슨? 나도 레슨 구하고 있는데 잘안 잡히네. 이 사람들 진가를 못 알아보나 봐. 진짜 진국인데 가르쳐 줄 때. 그러니까 왜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너몇명 가르쳐? 나? 근데 내가 알려드리는 게
인원 많은 그거 수업이라서. 아, 단체 레슨? 응. 괜찮네. 난 개인 레슨 했었거든. 레슨? 레슨 뭐 홍보하자고요? 하자, 민기야. 뭐 홍보할 영상도 없고 홍보할 뭐 그런 게 없어서 여기서 인스타 올려봐. 구할게요. 내 인스타 뭐가 파급력이 있겠니? 혜림아 너몇 명이지? 팔로우? 팔로우? 어 8만. 8만. 내가 8만 앞에서 어? 호랑이 앞에서 무슨 강아지가 이러고 있겠니? 뭔 소리야? 발레를 가르치냐고요? 와, 저 발레 이번 발레 학점 A 받았어요. 발레를 안 하긴 해요. 얼굴로 홍보해. 너 잘생겼잖아. 아, 너는 공감은 안 하는데? 아, 공감해? 잘생겼잖아. 아, 저 억지. 아, 저 어쩌지? 난 저거 진짜 못 참거든요, 여러분. 아니, 왜 그래? 오케이. 영상이 없냐고요? 아, 저 영상을 안 찍은 게 많잖아요. 저 마지막 영상이 주예요. 응? 마지막 영상이 주예요. 아무것도 없어? 주야, 주. 한참 됐지. 그럼 뭐 하는 건 있어? 뭐 하는 거? 나 그냥 숨 쉬면서 살아, 숨 쉬면서. 아니. 그냥 학교 다니다가 이번에 학교 그걸 끝나가지고 쉬고 있지, 방학이라. 정강. 쉬고 이제 또 9월 되면 다시 학교 다니고. 학교 휴학하고 싶다. 너 아직 종강 안 했어? 했지. 그래? 어디 대학교지? 말해도 되나? 세종. 아, 우리 세종이 많더라. 완전. 세종이 많다. 나 봤어. 너 춤추는 거 무대 같은 데서. 안 좋아? 너 스토리 올린 거 아니야? 맞냐? 기가 막히더만. 힘들었지. 그래, 기가 막히더만. 와, 야, 진짜 요즘 그것 너무 덥지 때문에 않니? 습해. 너무 더워. 진짜 이제는 대한민국에 낙타 이런 거 살아도 돼. 낙타, 사막여우, 진짜 이런 거 살아도 될것 같아. 와, 너무 더워. 와, 낙타 살면 나 낙타 타고 다닐래. 낙타를 탄다고? 낙타 타고 개못생긴 거 다닐래. 알지? 왜 예쁘지 않나? 예. 속눈썹 이렇게 돼. 아, 진짜 예뻐? 응. 너 낙타 닮았어. 너무 좋지, 그지? 그지, 너무 아, 좋지, 너무 맞아. 흐트러. 아, 너무 너 쌍봉 낙타 닮았어, 진짜로. 똑같이 생겼잖아. 쌍봉까지. 또, 너무 고마워. 아, 나 또, 팔만 인플루언서한테, 팬들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뭔 소리? 오케이. 너 팬들이 좀 두텁드만. 아주 팬층이 두터워. 고마워. 어우. 아주 대단했어. 민기는 기로로. 키로로. 기로로.
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닮아서 그리고 그렇게 했어? 아니 그냥 했어. 이유 없이. 뭐야? 그 어떤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인플루언서였는지 그냥 일반인이었는지 도로로 뭐야 이름이. 그래가지고 오 저거 괜찮다. 키로로 했지. 난 타마마가 좋아. 타마마가 좋다고? 걔 버르장머리 없잖아. 귀엽잖아. 귀여운데 버르장머리 없잖아. 다혈질에 생각 짧고 그거 다 가식이더만. 너무해. 타마마 실체야 진짜로. 진짜 말도 없으면. 걔네 모자 뺏겨놓잖아? 대머리 아니야 대머리다. 대머리 개구리들아냐. 캐롤로 어린 때게 기마가. 빙기님은 학생 시절에 어땠어요? 넌 학생 시절에 어땠어? 응.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았어. 약간 그 알지? 조용히 살다가 축제. 축제 때만 꼭 나대는 애들. 야, 축제 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 하이, 김호준. 호준이었어? 아, 이따 뽀뽀 떨어졌어. 하이, 김호준. 니도 들어오신? 어, 호준, 들어와. 나 대신 대타해. 김우준 사라졌는데? 어, 나갔네. 오자마자 나가버리네? 잠깐 들렀나 봐. 진짜 나쁘다. 너못 간대. 아니, 약간 내려가라면서요. 예? 삐딱하지? 그래서 어쨌든 뭐 축제 때만 따부는 스타일. 맞아. 그럴 수 있지. 니는? 난 진짜 평범해. 조용하게 살았어. 축제 때도? 아니지. 화낸 거 아니에요. 사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 나중에 시험 올일 있니? 몰라. 시흥에 올일 있으면 아무 식당 들어가서 저 민기 친구예요 하면 민기 친구예요? 와 아, 어이없어. 일단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일단은 서비스 싸라락 나가고 짜라락 그런 걸딱알수 있어. 첫인상이 어땠냐고요? 첫인상? 첫인상? 저는 아 귀엽나? 개무섭게 생겼다 진짜 말 걸면 큰일 난다. 좀 무섭다. 내가? 좀 그랬죠. 좀 무섭고. 아, 좀 그런 느낌? 슬프다. 이건 사실 장난이고. 착해 이미 다 보인다. 들었어. 착해 보인다 정도? 나는 진짜 니 그냥 아 친화력 진짜 좋다.
이상이니? 근데 내가 잘 사람들을 볼때 첫인상 자체를 막 아이 그냥 이렇게 막 보지가 않아. 막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막 아, 뭔지 알겠지? 어, 그렇게 안 알겠어. 봐. 예스. 혜림이 오랜만 하잉. 찬이야 보고 싶다. 잠깐만. 갑자기 사라졌어. 쟤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는데? 너무 조용해. 합방할, 합방, 안녕하세요. 합방할래, 김찬이? 갑자기. 샐러리 먹다가 인기 들어와서 합방해 버리고. 근데 갑자기 민기가 사라졌어. 그래서 지금 너무 조용해. 좀 민망해. 조용해서 민망해. 뭐라도 말을 해야 될것 같아. 왔잖아. 고마워. 응, 왔잖아. 우리 영진 씨가 잠깐 들어왔네. 맞아. 근데 아, 가셨어. 나왔구나. 아, 나왔구나. 내가 그 찬이 님이랑 아직 어색해. 아, 아직 어사요? 말 한마디를 못 해봤는데, 그, 그럼, 나를, 그걸 1등으로 뽑으셨더라고, 원픽으로. 찬이가? 응. 우와, 뭐야, 찬이 나갔어. 아, 그니까. 날 원픽으로 뽑았어. 아. 찬이 있으면은 찬이 초대해서 약간 그 뭔지 알지? 친해지길 재밌는 바래. 거의 우리급이네. 우리 급이라니. 민기 우리 친하잖아. 그럼. 그럼. 많이 친하지. 그렇지. 좋지. 아주 친하지. 그럼. 아니, 근데 댓글 나만 잘안 보여? 내 걸요? 아니, 댓글이 영어밖에 없어. 지금 영어밖에 없어? 오케이. 둘이 어떻게 친해졌어요? 우리 그때 처음 만난 게 술집에서 만났나? 아니야.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나랑 니랑 처음 대화한 거는 라이브 방송이었어. 처음 만난 거는 실제로. 여기서 빼면은 여기서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여기서 연습할 전에 때. 그거 모여서 연습했을 때? 아, 그 한강 가서. 아니 맞아. 나그 전에 크럼프다. 아, 맞다. 크렁크 아니야? 죄송 TV 어, 좀 말실수가 잦구나. 트렁크 여러분, 자꾸 캠을 켜달라고 하는데, 오늘 진짜 제가 한 거의 일주일 동안 면도를 안 해서, 약간 그 느낌 나요. 그 고구려의 장군, 울지문덕. 되게 열심히 키웠구나. 살짝 그런 느낌도 있어. 중후한 매력? 살짝 조진웅 느낌? 어, 조진웅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 아 진짜 짜증나. 어이없어. 살짝 조지. 너 진웅이 형 알아? TV로 뵀어. 어, 진웅이 형님. 내가 알지. 진웅 형님 느낌, 살짝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나. 너 되게 멋쟁이구나. 그리고 머리도 지금 좀 많이 길러서
아, 좀 멋지고 수염 기르니까. 걔 누구야? 아저씨 봤어, 너? 영화? 아저씨? 원빈 몰라? 아저씨 원빈? 살짝 그것 좀 비슷해, 살짝. 아니, 많이는 아니고, 살짝. 살짝 비슷해. 댓글로 뭐라고 해주면 좋겠다. 왜 댓글이 안 올라오지? 여기서 배틀 또 하면 언니 검은색 A to B요 흰색 AB요 반만 잘라 입어야 하나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프리미가 있죠? 프림님이 아직도 AB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아니, 나열 조금 내렸어. 왜 화내지 그러는 말고. 거야 민기. 이런 거 가지고 팬심이 흔들리는 거야? 진짜 너무 서운하니. 내 매력인데. 와, 너무 진짜, 좋아. 진짜 막, 오랜만에 입을 떼본다, 진짜. 되게 거미줄 쳐져 있었어, 진짜로. 그 수준이었냐고. 응. 혼자 라방이라도 키지. 말이 안 났다니까? 아. 한 3-4일 동안은. 예, 아팠어요. 너도 아플 수 있는 사람이. 그니까 잠깐 느껴봤어, 그냥 느낌만. 느낌만. 아, 막 많이 아프진 않고 느낌만. 진짜 아김 김허세 혹시 그 요즘 좀 방송 댄스를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한곡 중에 뭔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없어요? 아무도? 어, 깜짝이야. 내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여기서 영업하냐고. 싫은 말고. 아무도 없나? 이름아, 근데 너는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받고 싶은 그거 있니? 협찬? 나? 응. 딱히 없어? 갑자기 왜? 난차 가지고 싶어. 아, 나도 차 협찬 받고 싶다. 운전 면허 있다 그랬나? 오래 땄지. 2종? 맞아. 면허라고 하질 마, 그거. 야! 여기 그 1종이야. 야, 낚시 면허 같은 거야, 그런 거는. 나 잘했어, 그래도. 그, 야, 엑셀 밟고 나가고, 브레이크 밟고 멈추고. 아, 원래 운전이 그렇게 해야지. 운전은 센스야, 센스. 어이없어. 그래서 한 번에 안 떨어지고 바로 붙었어? 한 번에? 어, 필기도 다한 번에? 싹다안 보네. 오, 그래서 운전은 해봤어? 어, 안 해봤어. 우리 아빠 아, 이종인데래. 그니까 난 2종이 요즘 매력적이야. 그래서 진짜 이게 실속 있어. 그러니까 어이없어. 실속 있다고. 진짜 어이없다. 실속 있고, 아, 이게, 가성비? 가성비가 아닐까. 경주님이 들어왔네. 다시 나갔구나. 왜 다들 들어오고 나가? 또안 친하구나. 그런가 봐. 나 친한 사람 없나 봐. 또 왔다구나. 나 그런가 봐. 꽤나 속상하네. 나만 진심이지. 아, 오늘
롤할까 했는데. 이거 하고 있잖아. 아, 미안해. 나는 롤 무서워. 아, 롤 진짜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아니야. 도박 같은 느낌이라니까. 쉽게 아니, 발을 들이대면. 맞아. 아니, 롤 하면서, 나롤 하면은 욕먹는 게 무서워서 안 해. 피파는 안 해? 아니. 피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진짜 한 번도 안 봤어. 축구 게임 몰라? 응, 알아. 아는데, 내 주위에서 피파 하는 애들이 없었어. 피파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 그림 안 그려져? 그림은 그려줘. 그 뭐야? 방향키로 움직이겠지. 아니, 나왜 댓글이 안 보이지? 민기님 왜 아팠어요? 나 아픈 이유를 모르겠어. 왜 아픈지. 프로필 사진이 나인 사람이 참 많지 않니? 너 팬분 많구나. 어때, 내 파급력? 멋있다. 네, 이 정도라고. 짐벌리 부캐로 왔대. 그래, 부캐가 있어. 근데 저거를 왜 본캐로 안 하시지? 맞네. 할말 고갈이라고 하시는데, 저 요즘 입담이, 아, 예전 같지 않아요. 민기님 이상형 뭐예요? 아니요. 이상형? 따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따로 물어보래요. 네, 저는 쉽게 알려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계정은 해림이 파는 계정으로 해야겠다. 저 허세 어쩌면 좋지? 아니, 그거 진심이에요? 야, 짐블리 저분, 나 예전부터 나 좋아해 주셨어. 아니, 그래도 널 탈덕한 거 아니야. 너 되게 말넘심이다. 야, 되게 널 탈덕한 거 아니야. 어? 탈덕이라니. 탈덕 안 너가. 하셨어. 너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홀해졌다든지. 내가 소홀해졌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 사실. 그래. 그러니까 너가 다른 팬들한테 어? 더 집중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팬들한테도 집중을 못했어. 미안해. 그래서 탈덕을 했나 봐. 나 너무 바빠. 나 진짜 한 1, 2주 만에 집에서 이렇게 쉬어. 진짜? 1, 2주 만에? 그럼 그 전에 뭐 했는데? 알바 가고 연습 가고. 바쁘게 그렇게 지낸다. 반복하는 거야? 아니, 너 그러면 학원 같은 데서 레슨 하는 거야? 학원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냥 너가 연습실 모임? 잡아주는? 모임 같은 거? 모임? 재밌겠다. 고3 수험생인데 어떻게 버티면 좋을까요? 너 고3 때뭐 했어? 춤췄어. 그냥 계속? 혹시 공부는 좀 해봤니? 중학생 때? 때,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 때부터는 아예 내가 춤으로 가야겠다가 접혀서 응응응. 애초에 선생님들 뭐지? 속썩이고.
속썩이다니. 속은 안 썩이고, 그냥 수업 시간에 막 대놓고 이렇게 막 자진 않았어. 졸긴 했지만. 난좀 잤어. 아, 난좀 잤어. 넌 공부 열심히 했어? 그냥 뭐, 좀한 거지. 그냥 듣고 싶은 수업이면 듣고. 나빠. 민기님 시흥 춤짱. 그 시흥에 한 획을 그었어 내가. 저 무슨 과냐고요? 무슨 과일 것 같아요? 무슨 과일 것 같아요? 아나? 들었는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내 말에 집중을 안 한다. 아니지. 혜림 진짜 귀여워서 아는 사람 생각나네. 왜절 보면서 다른 사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무슨 과인데? 영문학과요. 나? 나 정말 진짜 이 얘기하고 안 어울린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 근데 하긴 나도 네 뭔가가 예체능 같아. 그지, 그지. 미대 느낌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연기. 완전 예체능 쪽. 내가 또. 그런 느낌이긴 해. 존잘들이 가는 느낌. 왜 웃지? 여기 굿. 놀려요. 고등학생이란다? 뭐라고? 잘 어울린다. 잘 놀린다고? 아, 잘 어울린다고? 잘 어울린다. 뭔 소리? 혹시 몇 시까지 할 거야? 나 몰라. 그냥 무작정 친 거야? 오늘 할거 없어? 이제 난 슬슬 목이 아파져. 아, 오케이. 너가 힘들다면 보내줄 수 있어. 3분만 더 하고 갈게. 오케이. 나방. 니 제일 좋아하는 아빠. 과목이요? 너 라방이 말해. 약간. 아니, 혼자 이렇게 같이 하다가 갑자기 너가 나가면은 내가 뻘쭘해져. 굉장히 뻘쭘해져. 그래서 같이 할 그런 거 사람 없나? 이겨내야지, 강해지고, 어? 언제까지 누구한테 기대기만 할 거야? 혼자서 이겨내야지. 알겠어. 알겠어, 열심히 이겨내볼게. 저 위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저는 음악 좋아했어요. 저 음악부장. 너 음악부장 해봤어? 아니, 난 학교에서 그런 걸안 해봤어. 그래? 무슨 부장 이런 거? 민기님 아빠 같아요. 나이가 06년생인데. 아빠, 나왜한 분밖에 댓글이 안 보이지? 엥? 나 스마일 저분밖에 안 보여. 뭐였지?
지금 그렇게만 써지고 있어? 아니? 이제 또 밍글 봉글이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뭐 경. 보컬을 배웠었대. 난넌나 보컬 진짜 노래 좀 해? 보컬 아니 아니야.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은 실용음악 갈 댄서 같았네. 쪽으로 안 갔지 않았을까? 그렇겠지? 춤을 너무 멋지게 추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춤을 안춘지 되게 오래돼서, 전 지금 살짝 뭐라 할 걸까? 슬럼프? 샐러드? 슬럼프, 무슨 아, 슬럼프? 샐러드야? 담배입니다. 담비 들었어? 나왜안 보여, 이런 거? 담비 아니야. 읽어줄게. 이렇게 난 셋은 김. 크렁크 조합 아니야. 언니 오실래요? 크렁크 조합 아니야. 크렁크 좋아. 너무 좋아. 와, 좋다. 아, 나 요즘 틱톡 하고 싶은데 올릴 게 없어. 근데 나도. 그지? 야야야, 우리 만나서 여러 개를 딱 찍자. 어때? 아, 완전 다 찍어두고 하나씩 올리는 거지. 하나씩 기간 좋다. 정해서 딱딱딱딱딱 올리는 거야. 좋은 것 같아. 그래, 한 명보단 두 명, 두 명보단 세 명이 찍을 때좀더 그게 있지 않나? 맞아. 그럼 담비 언니도 오면 되겠다. 그래. 그 리워드가 쏠쏠하더만. 응. 그날 잡고 한번 가는 거야. 좋다. 그지? 다음 주? 아니야,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다음 주 어때? 다음 주? 근데 내가 다음 바쁜 주에 척하지 대구 말고 또, 에? 다음 주 할머니 언제 가? 생신이야. 그럼 가야지. 다음 주 언제 가? 일요일에 가서 수요일 돌아올 듯? 이번 주에 가? 응, 이번 주 일요일. 아하. 그러면 우와, 아니다. 이게 누구야? 아우,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냐고? 이 조합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크렁크 조합 아니야? 크렁크 조합. 아니, 너무 좋아. 우리 그 단어 굳이 언급. 아, 저 잠깐, 우리 금지영이 혹시? 금지영상 아니야? 아, 맞긴 해. 가끔 내가 수치스럽거나 진짜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을 때그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아. 정신 차리고 싶을 때 그 어어어어. 영상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인생의 현타가 오거나 앞으로 잘 살아가고 싶은 힘을 얻고 싶을 때그 영상 보면서 과거에 아 우리가 그랬었지?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어쨌든 야 담배 우리 얘기 살짝 들었니? 아니, 나 방금 집 가는 지하철 타서 우리가 틱톡을 한번 찍어볼라 그래. 어때? 틱톡 좋지. 그거를 여러 개를 하루에 다 찍어두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이 찍으면 응. 아 리워드 우리가 못받 우리가 리워드 못 받아. 왜? 우리 거에 올려? 아니, 우리 개인 맞네. 거에. 생각보다 그 AB에 올려야 된다 이거. 왜 AB 올려? 이걸 여기서 말해? 나안 되는 거야? 그런 아, 둘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난 모르긴 해.
나도 모르고 싶긴 해. 아, 그래? 아, 몰랐어요. 아, 아, 그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다들 혼자 뭐 했어? 다들 뭐 했어? 그냥 살아가는 중. 아, 언니 어디 가요? 아니 언니 이제 집에 가요. 아, 나 근데 그 목이 아픈 이슈로. 너 목 아파? 담비는 걱정을 안 해주더라고. 너 목 아파? 난 몰라. 너 목 아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스토리 올렸었는데. 괜찮아? 담비 좀 서운하더라. 예전에 그래. 너무 걱정 많이 해줬는데.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괜찮아? 담비야, 근데 나는 안 아픈 거 알잖아. 진짜로? 사랑해. 어쨌든 이제 내 대타로 담비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됐고. 어딜 가, 민기야. 나 목이 아파, 담비야. 아니 아니야, 너 아파. 민기 목 이렇게 안 아파. 왜 이렇게 강하게 키우지? 응? 너가 강한 남자라며. 맞긴 해. 네. 아, 어쨌든 많이 아픈가? 그러니까 이렇게 날 떠보지 마. 안 아프긴 해. 야, 너 팬도 너 되게 강하게 키운다. 그래, 안 아파, 안 아파. 아, 나 뭐 또 뭐 할 게 있어가지고 급하게. 너 할 거 있어? 저기 이제 엄마 두부심 부름. 두부? 응. 두부. 아, 너 지금 본가야? 아, 본가지. 담배 그거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 아니야, 너 나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했어. 그래? 아니, 그 이거 너무 뜨거워요 라고 뭐라도 떴으면 아, 뜨겁구나 를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안 떴었어서. 그래서 그냥 얘도 두고 왔어요. 열이 받았어. MBTI ENFP요. 샐러리. 그래서 이제 그냥 11시에 땡 하고 끌려고요. 딱 30분만 더 하고 끌게요. TMI. 방 청소를 했어요. 여기 10시 30분이요. 이게 뭐가 있어? 샐러리 맛이요? 좋아요. 향긋해. 좋아하는 과일은 대부분 다 좋아요.
진짜 대부분 다 좋아해요. 이거 아직도 먹어요? 방금까지 먹고, 야, 오늘 안 먹어야지 했는데, 얘가 열을 받아서, 계속 끊긴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한개더 먹을래? 하고, 씻었어요. 샐러리 좋아해요. 맛있어. 안녕, 민기야. 방안. 저는 서울이에요. 왜 꺼진 거냐고? 아이폰이 너무 뜨거워져서 갑자기 자기 혼자 꺼지더라고. 좋아하는 아이돌은 에이티즈랑 몬스타엑스 좋아합니다. 센 그런 거 너무 좋아. 샐러리 다이어트에 도움 되겠죠? 네. 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게 믿냐? 아쉽다. 하필 이렇게 됐네. 아, 너무 아쉽다, 민기야. 그치? 뭐지? 옆집에서 들리는 진동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릴 수가 있을까요? 안 더워요? 에어컨 틀어뒀어요. 그릭 요거트 꽤 좋아요. 김민기 이름 김호세. 김호세. 소리 지긴 애가 너무 웃겨. 좋아하는 영화? 왕의 남자 좋아했어요. 전매추? 마라탕? 특별히 앞머리 없이 높은 밥 먹고 매림 내 원픽 정리해 주세요. 나 지금 칼발이야. 히히.
마지막. 샐러리 먹고 있어요. 말았다? 완전 사랑하지. 샐러리 맛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샐러리가 너무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긴 해요. 설마 치킨 맥주 월 와인 버거. 치맥이지. 재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반대. 재결합 싫어요. 그리고 재결합을 하면 너무 그 마인드예요. 저는 재결합을 해봤자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텐데 굳이 재결합? 약간 이런 생각이라서 저는 재결합은 절대 반대. 싫어해. 한번 그렇게 헤어졌으면은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져요, 100번. 아마 그런 마인드랄까? 그래서 싫어요, 저는 제가. 마라탕 제일 좋아하는 재료는 일단 숙주랑 팽이버섯. 짱 좋아해요. 키는 166이에요. 어쩔 팁이요? 선생님 누구세요? 어쩔 팁이? 해봤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계속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다가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재결합 별로 안 좋아요. 보조개혁이. 안무 영상 빨리 따는 법 좀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영상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괜찮아. 잘 외워져요. 영상을 보고 머리로 외우고 춥니다. 저는 그런 편이에요. 뭘 먹고 있어요? 샐러리. 며칠 만에 따요? 일절 따는데 몇 시간? 2시간? 더 적게 걸릴 때는 훨씬 적게 걸리고 곡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피부가 너무 예뻐요. 이거 필터예요. 필터예요, 필터. 나도 이런 피부면 좋겠다.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양모 페이스트랑 뜨개질. 설마 휴대폰으로 라방하는 건가? 네. 개인 유튜브로 코레오 안무 올려주세요. 유튜브 조금 민망해. 밥 먹는 거 좋아하니? 네. 비 올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약간 국물 있는 음식. 먹고 싶은 편. 학생 때 꼭 해봐야 하는 거?
교복 입고 사진 많이 찍어주게. 무조건. 홍기종 뭐더라? 풍기종 12%야. 12%. 마라탕 어떤 재료들을 안 넣어요? 저는 청경채 안 넣어요. 그리고, 아, 청경채 근데 넣 있으면 먹어. 근데 굳이 안 넣어요. 당면류? 또 딱히 많이 안 넣는 편이에요. 회종은 어떠요? 페리페라 거, 페리페라 팔레트 써요. 하긴, 선생님 누구신지, 선생님 누구세요? 저 아는 분은 아니죠? 아닌가? 민초, 민초 향해. 샐러리 마요네즈랑 개꿀맛 꿀입니다. 그건 맞지만, 저는 센거 좋아해요. 절대 아니죠. 전 청량한 제주 악식. 오케이. 물도 정리하며 자리 비웠는데 아직 계시네요, 주요. 아직 샐러드 드시고 있네요? 다음. 샐러리 먹다가 아이스크림도 먹었는데, 이게 같이, 민기랑 담비 언니랑 같이 라방을 하다가, 이게, 휴대폰이 열이 받아서 갑자기 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켰는데, 그냥 샐러리도 먹고 싶어서 그냥 샐러리도 했어요. 피부는 이거, 보정되고 있어요. 피부 보정되는 필터예요. 오늘 춤 연습 안 했어요. 애니 좀 좋아해요. 누나 사랑해. 걸크공 많이 하셔서 몰랐는데 말투 왕냥 웅냥냥 귀여워요. 민망해. 언니, 샐러리 섬유질 제거하고 드시는 거예요? 네! 그, 셰프님이 이렇게 섬유질 제거하는, 해줬어요. 평생 쌀밥 못 먹기 vs 김치 못 먹기. 쌀밥 못 먹기. 아니, 김치 못 먹기. 김치를 밥 먹을 때막 굳이 피하고 약간 이런 편은 아니라서. 평균적으로 몇 시쯤 수면을 시도하시나요? 평균이면 12시? 맛있나? 응. 김치 대신 단무지 먹어. 맞아. 맞아요. 그런데 보쌈은 김치인디? 고민이구만. 아, 내일 어디 가서인데 지금 가서 2시에 일어나기 겁니다. 새벽 2시?
힘들지 않을까요? 되게 일찍 주무시고 나 저 12시 퇴근인데 저도 12시 퇴근일 때는 늦게 자요. 저 이제 나가야 돼요. 대체 이 시간에 어디를... 메롱? 메롱? 짜장면 아니면 짬뽕? 짜장면. 응? 짜장면 먹고 싶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애들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일찍 자서 그런가? 아, 그러니까요. 너무 커. 무서워. 토일이만 봐도 커. 너무 커. 머리카락. 여기까지? 아직도 단발 그대로. 한, 이제 어깨 달려갈랑? 이랑 나가야돼요. 가지마 자기야. 잠이 안 와요? 제가 ASMR 드릴게요. 다 먹었다. 성인 되니까 좋다 vs 미답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근데 약간 그거 같아요. 성인인 게 좋은데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혹시 나이가 몇이세요? 저는 22살이고요. 만 19세입니다. 나 아직 만으로 따지면 10대다?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뭔지 알죠? 이렇게. 내가 19인데. 요, 니 나랑 동년배네. 언니 지금 어떤 필터 사용하고 있나요? 내추럴 필터. 그렇게 안 해도 예뻐요. 고마워요. 02년생인데 21살. 21살. 21살이에요, 저. 액티비트 콘서트는 모르겠어. 혜리님, 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어, 이때쯤 생일인 사람 많다. 생일 축하해요. 대구에 계세요? 아니요, 서울입니다. 그리고 전 필터 씁니다. 필터 써서 지금 굉장히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현지에 꺼야지. 우리 내일 결혼해요. 부럽다. 부럽다. 결혼 부럽다. 내일 무슨 색이지? 여보세요. 언니 제가 많이 사랑해. 제 하찮은 마음 하찮다뇨. 난 너무 좋은 걸 다 받아줄게. 누나라고 불러. 어, 그래도 돼요. 편한 대로 불러요. 편한 대로. 혹시 대학교 어디 다니세요? 저 세종 미래교육원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만. 약간 삐딱해. 개인적인 결혼 적령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근데 후반은 한 29부터 33 그 정도. 붙임머리 관리 안 어려우신가요? 조금 어렵긴 해요, 솔직히. 이렇게 머리를 여기서부터 못 빗어요. 여기에 다 매듭이 지어 있어서 여기는 못 빗고 여기는 진짜 살살 그냥 진짜 살살 빗어야 되고 이 밑에서부터만 빗을 수 있어요. 머리 감을 때도 좀 불편하고 이렇게 감다가 뚝 이렇게 감다가 윽 이렇게 걸려요. 그게 좀 불편하다? 언니 염색하고 싶은 머리색 있나요? 염색은 저 금발하고 싶어. 근데 못해. 머리가 난리가 나서 금발은 절대 못합니다. 저 DM 보냈는데 혹시 답해주나요? 저 답은 사실 많이 뭐가 밀려있어서 DM을 잘 못 본 플러스 예뻐요 뭐 그런 댓글에 대해서 막 일일이 답을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 보긴 봐요. 다 보긴 보는데 답장을 하기가 DM이 너무 많이 와 있는 상태라서 일일이 답장을 해드리기는 어렵다. 남자친구 있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밥 잘 먹고 다니시죠? 당연하죠. 단발 생각 있으신가요? 일단은 단발 될 건데, 나. 잠깐만요. 이렇게. 나의 단발. 이렇게 털털털털 털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애매하구만. 단발이라기엔 단발 약간 허쉬컷이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단발. 언니 운전면허 언니 아니지 않나? 저 운전면허 있어요. 언니 저 일본 사람이라서 한국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 많이 할게요. 너무 좋아. 응원할게요.
서울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경험. 신기했던 경험? 일단은 지하철. 일단 지하철이 많이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졸리다. 아, 졸리다 쓰는 거? 그게 조금 놀랐죠. 지코터 타보셨나? 지코터를 안 타요. 딱히 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서 안 탑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해서 빨리 피곤해진 것 같아요. 언니, 민초 호 불호 중에 뭐예요? 저는 극호. 민초? 사랑해. 너무 좋아. 민초 최고야. 굿! 저희, 읽어보니까 생각났는데, 저희 가게에 블루베리 에이드가 있어요. 블루베리 에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셰프님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릴 때 그냥 실례합니다 에이드 드릴게요. 그냥 블루베리를 빼요. 블루베리 스무디라 하지 누가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합니까? 아니 대체 사투리를 내자온다? 근데 내잠 온다. 아, 잠 온다. 내잠 온다. 이거보다는 아, 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 아, 잠 온다. 잠 온다. 피곤해. 나는 항상 이렇게 쉬면은 잠이야.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은 그러면은 피곤해지네. 졸업하고는 계속 서울 사실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내림 언니 만날 동성로 페스티벌 기대된다. 자기야, 나 그거 안 가. 자기야? 자기야. 나 그거 못 가. 어쩔 TV 자꾸 쓸래? 선생님, 사심을 채우겠다? 서울이 확실히 좋은가요? 서울이 좋은 것도 있고, 대구가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꿈이 없었는데, 서울에 샐러리 집 차리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빠야, 내잠 온다? 를 해보라고요? 아니, 근데, 얘 그게 있어요. 사투리에서 막, 아, 오빠야! 이렇게 한다는데, 전혀 그런 오빠야는 진짜 아니고, 평소에도 그냥 진짜, 아, 근데 오빠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오빠야, 내 지금 잠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는 왜 토를 하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고 할 뻔. 허이, 제주 학생. 제주 학생. 혼나. 현재 좋아하고 있는 남돌은 에이티즈.
분들이랑 몬타이스 분들. 에버랜드 놀러 갈 의향 있으신가요?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가기 싫어. 근데 너무 가고 싶긴 해, 사실. 킹 받으셨다. 아! 재민이. 아우, 재민아. 재민이 아니라고 하겠지, 이러면. 재민이 아닌데요. 하지만 재민이야, 너. 에버랜드 집 앞인데 대기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저는 핑크 좋아해요. 롯데월드 vs 에버랜드. 근데 에버랜드는 가봤는데 롯데월드는 아니다. 아닌가? 맞나? 재민이 맷죽에. 맷죽에? 맷죽에가 뭐야? 어떡해. 나 할미 됐다. 맷죽에. 재민이 맷죽에. 맷죽? 맷죽? 맛죽에. 재민이 맛죽에. 롯데월드 가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거기 잠실 송리단길 쪽이 롯데월드인가요? 에버랜드인가요? 베벤밥, 베벤베. 어! 봤어! 근데 먹진 않았어. 송리단길, 잠실세네. 그쪽에 있는 놀이공원이 어디죠? 그게 롯데월드인가요? 그럼 저 에버랜드를 안 가봤어요. 에버랜드 안 가봤다. 아, 거긴 아니에요? 아, 잠실이 롯데월드. 아, 서울 모르겠어. 에버랜드는 서울에서 거리. 아, 그래서 내가 안 가봤구나. 에버랜드, 아, 용인. 아, 그래.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캐리비안 베이 에버랜드 용인. 아, 할머니 되신 걸, 축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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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제주 학생이 저보고 사심은 절대 아니고 길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랑 한 번. 아, 미쳤나봐. 진짜 웃겨. 언니, 나 시험 끝나고 롯데월드 갈 거다요. 부럽다. 선풍기 꼭 챙기고. 많이 덥겠다, 근데 확실히. 부럽다. 저 공연하기에 대해서 단기간 다이어트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 단기간은 좀 안 좋긴 한데 단기간은 진짜 굶는 게 제일 효과가 좋기는 해요. 혜림님 덕에 벌써 퇴근 50분 남았네 지금. 매우 빠르다. 언니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너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마음에 들어. 이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굶어 임마. 알아서 하란 말이야. 는 조금만 컴다운 할까 우리?
내일 일어나서 점심으로 짜장면 탕수육 먹어야지. 맛있겠다. 피어싱은 딱히 막 엄청 아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냥 아프다. 뚫렸다. 아프다. 약간 한 이런 느낌? 여기도 뚫고 싶어요. 여기 뚫을까 싶은. 이쪽에 뚫을까요? 우리 집 주소 찍으면 시켜주시라는 무슨 소리예요? 여기를 뚫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뚫을까요? 이쪽쯤으로. 짜장면 드실 때 단무지 드시죠? 안 먹어요. 굳이 안 먹습니다, 저는. 아픔할 때 자꾸 이렇게 코를 막고 아프네. 이유는 모르겠어. 하나의 버릇이 됐달까? 근데 3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나 오늘 11시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코 피어싱은, 근데 나 진짜 코 피어싱 안 올릴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애초에 얼굴에, 제가 얼굴에 피어싱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안 올릴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런 데막 피어싱 이렇게 막 받고, 막코 여기 막 받고, 막 여기 받고, 여기 박고, 여기 막 박으면, 맞죠? 피어싱이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 얼굴이긴 해. 3분? 2분? 3분? 2분? 뒤에 끌게요. 3분, 2분. 2분 뒤에 끌게요. 빨리 이제 끄고, 씻고, 자야겠어. 나 오늘 라방 한다고 잠깐, 뭐지? 아는 언니 만났는데, 그 언니 만날 때 그냥 나가려고 했다가, 아, 오늘 라방이 낫길까? 하고 그래서 화장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했었다. 추잡 좋아하는 하는데 항상 부러워합니다. 팬이에요. 고마워요. 혹시 요정이 오늘만큼은 특별히 제 꼬마 부셔도 됩니다. 아, 미치겠어. 방금 태어났지?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요? 다행이다. 언니 자취예요? 네, 자취예요. 그래서 가끔 꽤나 무서워. 제 비공에 들어오시. 독보적이다. 캐릭터 되게 독보적이다. 아, 진짜 너무 웃겨. 아, 진짜 웃기다. 우와.
저런 독보적인 캐릭터 처음 봤어. 최고다. 이제 12분. 13분. 얼른 주무세요. 좋은 꿈 꿔요.